구미호련 1938 김범 1항으로 다시 살 수 있어 행복 1문 1답. 김범은 지난 11일 종영한 TVN 토일 드라마 구미호련 1938 연출 강신효 극본 한우리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하우 픽처스에서 인간과 구미호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호 1항 역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매회 캐릭터 그 자체로 부인의 그가 아닌 1항은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범은 비주얼은 물론 섬세한 연기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극 초반 장발, 가죽 코트 등 마적단 두목 1항으로서 거친 면모를 보여준 반면 모던 보이로 탈바꿈한 이후에는 포마드 헤어와 다채로운 슈트로 1938년의 스타일링을 찰떡같이 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김범은 눈빛, 표정에 1항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담아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안방극장에 고스란히 전달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김범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애틋한 눈빛과 미소로 사랑에 빠진 1항의 로맨스 서사를 완성, 그의 멜로를 기다려온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제대로 충족했다. 또한 최종회에서 1항이 일본 요괴들로부터 위험에 처해 절망하던 순간 두 눈이 구미호의 눈으로 변하면서 폭발한 강력한 힘은 놀라움과 동시에 통쾌함을 안기기도. 이처럼 김범은 사랑도 스스로도 성장한 1항의 해피엔딩으로 구미호련 1938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렇듯 극 전반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여운을 남긴 김범. 그가 구미호련부터 구미호련 1938까지 지난 3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1문1답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하 구미호련 1938 종영 관련 김범의 1문1답 구미호련에 이어 구미호련 1938까지 마친 소감은 3년 전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추억하며 끝날 수 있었던 구미호련을 여전히 잊지 않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캐릭터 1항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참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938년 과거의 1항을 연기하며 2020년의 1항과 차이를 두었던 부분이 있다면 크게 차이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2020년도의 1항보다 과거에 있었던 감정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연에게 쌓인 오해에 있어서 그 초중반 줌의 감정은 어떨지 또 미래에서 온 이연으로 인해 바뀌고 성장한 1항이 새롭게 만난 인연들에게 어떻게 그의 감정을 드러냈을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던 로맨스를 오랜만에 선보였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기했는지? 사실 1항이라면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라고 많이 고민해 보았었는데요. 1항이 처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생각하면서 로맨스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형에게 적대적이었던 1항이 이연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형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설사 이연에게 속거나 그 진심이 가짜이더라도 1항의 마음속에서는 진짜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을 것 같아요. 구미호련 1938에서 1항에게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장면은 너무나도 많지만 연기했던 배우로서 좋아하는 신을 꼽자면 마지막 회에서 1항의 두 눈이 구미호의 눈으로 변하면서 각성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1항이 반인반호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구미호의 힘을 발휘해 일본 요괴에 맞섰다는 점이 뿌듯했고 반인반호로 살아왔던 1항에게 선물 같은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심지어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1항이 반짝일 수 있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전 회차와는 달리 오프닝 크레딧 영상에서도 두 눈이 반짝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디테일을 살려주신 제작진분들께도 고마웠습니다. 수중, 액션, CG 등 고난도 촬영이 많았다. 준비 과정이나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신체적으로 힘들 때도 가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단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참 든든하고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생일날 수중 촬영을 했었는데
잠수하고 물에서 나왔더니 서프라이즈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차례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과도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졌다. 호흡은 어땠나? 현장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구미호련 1938에세로 합류한 김소연 배우와 류경수 배우와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새롭게 합류했다는 생각보다 정말 1938년 과거 예전부터 오랫동안 만나왔던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커뮤니티나 SNS를 많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화제였는데 기억에 남는 시청자 반응이 있다면 매회 매 장면마다 바뀌었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SNS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도 있어서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미호가 어디에나 번쩍번쩍 나타나는 것처럼 SNS에 댓글로 여우 이모지를 남기려고 노력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미호련 1938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1938년도에도 2020년에도 존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구미호련 시즌 1부터 너무나도 행복했던 3년이었고 1항으로서도 600년이 넘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단 한 순간도 외롭지 않았고 재밌었고 신이 났던 만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이랑조차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사를 남기면서 이 시간을 참 슬퍼하고 그리워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이랑을 연기했던 배우로서 우연에서 인연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웅, 그에게 한계를 묻지 마라. MD 칼럼,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 이명웅은 끝을 모른다. 지난 2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한 이명웅은 더 많은 세대와의 공감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해외에 계시는 다른 나라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고 소망했다. 지난 5일 발매된 모래 알갱이는 이명웅의 첫 자작곡 런던 보이 A은 두 번째 자작곡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그만의 따스한 감성이 돋보인다. 특히 잔잔한 파도 소리와 이명웅의 휘파람 소리가 담겨 듣는 이들에게 포근한 힐링을 선사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발매된 런던 보이는 락 장르의 곡이다. 이는 같은 해 5월 발매된 첫 정규 앨범 I'm Here로 인스턴트 메시징 위로 수록곡 무지개를 통해 처음으로 팝락 장르에 도전했던 이후 두 번째 시도였다. 이명웅의 호기로운 도전은 언제나 대성공이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이명웅은 I'm Here로를 통해 파격적인 행보의 첫 발걸음을 알렸다. 트로트 곡 다수를 포함해 발라드, 락,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시도한 것이다. 힙합과 락 같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의 시도하지 않은 파격적인 도전을 선보인 이명웅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면서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입지를 두텁게 다졌다.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차원이 다른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명웅은 그가 본업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다. 자신이 가진 출중한 가창력에 대한 믿음. 트로트, 발라드, 락, 재즈, 힙합 등 모든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전달력이다. 이명웅의 강점도 이것.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호흡은 물론 가사 하나하나 섬세하게 전달해 듣는 이들이 노래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리고 깊은 감정 호소력은 훌륭한 가사 전달을 기반으로 한다. 감정의 세심한 완급 조절과 더불어 이명웅은 노래하는 듯 말하는 듯 가창하고 적절한 창법 조절은 장르를 불문하고 통용된다. 화려한 기교나 겉멋 없는 그의 뛰어난 테크닉 덕분에 힙합에서도 그만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이것이 깊은 울림을 안기는 발라드는 물론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도 이명웅에 통하는 이유다. 이명웅의 한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없이 그의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도 그를 의심할 수 없을 테니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및 구독을 잊지 마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